렘넌트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4월 12일 월요일입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이렇게 영적 썸이 누리기 위해서 자리에 앉아서 준비했나요? 우리 기도처 한번 펴보세요. 오늘은 또 이렇게 예배 드리고 미션 시간이 있어요. 그런데 암송할 말씀이 이쪽 내용이 있는데 이 말씀을 잘라서 붙이고 한번 읽어보고요. 암송은 이걸 하지 마세요. 암송은 주일에 주셨던 말씀 있죠? 이사야 53장 5절 말씀. 오늘 우리 유튜브 예배 밑에 더보기란에 우리 프린터에서 말씀을 색칠하고 또 예수님 이렇게 색칠하는 그 내용이 있어요. 출력해서 프린트 하시고 이사야 53장 5절 말씀을 벽에 붙여놓고 암송해요. 그렇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암송하지 말고 그냥 벽에 붙여놓고 한번 읽어보세요.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새힘을 얻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렘넌트들 전부 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 모으고 두 눈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 땅 살릴 렘넌트로 불러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영적 서밋으로 오르기 위해서 자리에 모였습니다. 오늘도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영혼 깊이 각인되는 시간이 되도록 역사해 주세요. 오늘도 이 귀한 말씀과 찬양, 기도, 이 예배를 통해서 어릴 때부터 영적 서밋으로 오르는 모든 렘넌트들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렘넌트 여러분, 어저께 주일에 받은 말씀 기억나요? 예수님께서 두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셨죠? 어떤 이야기였어요? 잃어버린 한 마리 양, 그리고요, 잃어버린 드라크마 이야기. 그러면서 한 영혼이 돌아올 때 천국에서는 잔치가 열린다 그랬어요. 그렇죠? 오늘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바로 영적 서밋 렘넌트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시대를 살리고 237 나라를 살리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오늘 이 언약의 꿈을 꾸는 렘넌트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복음 안의 꿈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237 나라 살릴 렘넌트 여러분, 우리 시간 온맘 다해 찬양합시다. 여러분 통해 이 시대 살아날 것입니다.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사도행전 17장 3절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볼 말씀 제목은 미리 본 야손입니다. 양을 지키는 목동은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으려고 하루 종일 찾아다녔어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5장 4절에 말씀하시기를 목동이 그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내기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라고 하셨어요. 목동은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찾아다녔어요. 바로 그때 저 멀리서 소리가 들려요. 어? 내가 잘못 들었나? 이 목동은 다시 소리쳤어요. 어? 이건 양 울음소리잖아? 어디서 소리가 나는 거지? 찾았다! 내 잃어버린 양! 목동은 잃어버린 양을 끌어안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야! 내가 그토록 찾아 헤매다가 이 양 한 마리를 찾았다. 이 목동은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았다는 것에 너무너무 기뻐서 이웃과 친구들을 불러 즐거워했어요. 예수님께서 또 하나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나에게는 열 개의 드라크마가 있어. 내가 열심히 일해서 드라크마 열 개를 벌었어.
매일매일 닦고 숫자를 세아리지. 어? 하나를 바닥에 떨어뜨렸네? 어? 어디 갔지?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여인은 등불을 켜고 빗자루로 집을 다 쓸며 찾을 때까지 부지런히 찾지 않겠느냐? 이 여자는 잃어버린 한 개의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 등불을 켜고 바닥을 다 쓸며 부지런히 찾았어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야! 찾았다! 친구들아, 나 잃어버린 드라크마 한 개를 찾았다! 이 여자는 이웃과 친구들을 불러서 잃어버린 한 개의 드라크마를 찾은 것에 너무너무 기뻐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천사들이 기뻐하느니라. 하나님을 떠난 한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하늘의 천사들도 기뻐하고 하늘에서는 잔치가 열려요. 하나님 떠나 하나님을 몰라 원죄 가운데 빠져 살 수밖에 없는 우리. 이 원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우리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 만날 길이 없는 인간에게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참 선지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의 일을 멸하신 참 왕.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도착해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회당에 매일 들어갔어요. 그곳에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야만 하는 이유를 증거했어요. 이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했어요.
이 데살로니가에 하나님은 야손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야손은 바울을 자신의 집에 거하게 하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도운 제자였어요. 야손은 바울을 자신의 집에 거하게 하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을 돕는다고 감옥에 갇히기도 했어요. 감옥에서 풀려난 야손은 오히려 더 기쁘게 이 복음을 전했어요. 야손을 통해서 데살로니가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세계복음화에 쓰임받은 놀라운 응답을 받았지요. 예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을 듣고 너무 기뻐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모든 믿는 자들의 칭찬받는 교회가 된 거예요. 잃어버린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보시는 예수님께서 나를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렘넌트로 부르셨어요. 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세요. 영원히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야손을 통해 데살로니가에 교회가 세워지고 수많은 사람에게 복음이 증거된 것처럼 나를 통해 교회를 살리고 237 나라를 살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오늘 굳게 붙잡아요. 렘넌트 여러분,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큰 목소리로 따라서 기도해요. 잃어버린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보시는 예수님, 죄와 저주와 사단에게서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자녀로 렘넌트로 불러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야손을 통해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증거된 것처럼 나를 통해 교회를 살리고 237 나라를 살리는 축복을 누리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영적 서밋 렘넌트들 안녕하세요. 오늘 월요일에 미션 활동 함께 알아봅시다. 달고 오묘한 하나님의 말씀을
내일 읽어보아요. 눈에 잘 보이는 곳에 붙여두고 한 주 동안 반복하여 읽으면서 말씀을 암송해보아요. 유치부 예배 때 주셨던 말씀이지요? 이 말씀과 이번 주 암송 말씀을 함께 각인해 볼까 해요.
품 안에서 아
벽에 붙인 말씀을 보면서 언약을 기억합시다. 그럼 오늘의 미션 활동 끝!